정치인들의 그 최고의 덕목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 결함이죠. 지금 탄핵에 참여했는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. 저도 모릅니다만 제가 이 공방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유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맞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. 그런데 탄핵 표결에는 반대했다,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좀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. 그러나 진실이야 뭐 본인만 아시겠죠.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? 좀 투명하지 않고 좀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을 들긴 합니다. 예, 예.